네, 저도 메가데스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왜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입니다. 네, 퍼즈비티의 고품격 기회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왜 과거형인가요, 정말? 지금 잘안 들어요. 아, 네, 그렇죠. 교영 씨는 뭐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세요? 되게 신기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다 들으니까 어릴 때 그냥 한 번씩 듣고 그렇게 막,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밴드다, 뭐 내가 좋아하는 밴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아는 이게 머리에는 알고 있는데 이제 커서 일 때문에 좀 듣고 뭐 어쩌다 듣고 뭐 유튜브 자동 보고. 재생 그거 놓쳐갖고 그냥 틀려졌으니까 듣고 막 아, 이러면은 그렇군요. 네. 알던 노래를 한 10년, 20년 후에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요즘 좀 옛날 음반들 좋아하고 많이 듣고 있어요. 네. 뭐 저한테 약간 이미지가 그 메탈리카가 H.O.T. 메가데스가 약간 잭스키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 약간 저는 약간 그렇죠. 예. 이미지가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그 팬층들이 워낙에 이제 서로 되게 라이벌 구도를 갖고 엄청 네, 싸웠었잖아요. 팬들끼리 싸워요. 네, 팬들끼리 쌈나잖아요. 네, 이게 또 메가데스와 메탈리카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 하나의 키워드가 이제 데이브 머스테인이죠. 데이모스테. 네, 이게 뭐 아시는 분들은 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일화겠지만 데이브 머스테인이 이제 사실은 메탈리카의 초창기 맨 멤버였잖아요. 초창기 네, 멤버. 초창기 멤버였죠. 이게 뭐 스래시 메탈의 정립과 부흥에 일조한 그 개인으로 따지자면 메탈리카가 사실 팀으로는 굉장히 세지만 개인으로 따졌을 때 그렇죠. 데이브 머스테인만큼 이 뭔가 입지전적인 인물이 또 있겠느냐 뭐 이런 4대 1로 싸워도 이길 것 같아. 네, 그런 평을 많이 받죠. 그리고 심지어 메가데스 저기잖아요. 태권도 홍보대사잖아요.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데이브 머스테인 심지어 차렷 경렴 이런 거안 이런가? 돼요. 다 말을 한국말 잘 아이고, 못하는데. 뭐 아마존 밀림에 가서 무슨 동물을 맨손으로 때려잡겠다 그러질 않나? 네, 그래서 그 태권도 협회가 세계 태권도 연맹이 WTF. 월드 태권도 페더레이션이래서 WTF거든요. 그게 약간 이제 약간 왔더 그거 왜 같잖아요, 왔다? 느낌이. 그래서 더더욱이나 네, 또잘 어울린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이게 워낙에 음악적인 승부욕도 강하고, 그리고 창작력도 대단하고, 그리고 술 좋아하고 약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뭐 난리도 아니죠, 이 사람. 키 그러니까 크고 몸 네, 좋고 그렇죠. 그래서 꽃중년, 뭐 상남자, 뭐 이런 해. 별명들이 있는데. 그래서 워낙에 이제 그 진짜 딱 문제를 일으키기 정말 좋은 워낙 그런 사람이라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방출됐죠. 그렇죠. 메탈리카 때 너무 너는 너무 위험해. 음악만 잘하는 거면 좋겠는데, 그 파장의 딱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항상. 너는 너무 위험한 인간이야. 예. 약간 이래가 방출이 돼갖고 자기가 그런 것들을 참아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만들었지만 결국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또뭐그 이후로도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까 뭐 불화가 많이 생겼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뭐 네, 대단한 그런 뮤지션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데이브 머스테인입니다.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리듬 기타라고 했을 때그 리듬 기타가 백킹, 화려한 그 리프를 잘 만드는 어떤 리프의 제작 능력과 그런 리프를 깔끔하게 쳐내는 어떤 연주력이라고 했었을 때 리듬 기타리스트로서의 원탑에 거의 가장 가까운 인물이 데이브 머스테인이 아닌가. 그런 구조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 멀티태스킹 능력까지 사실 대단한 진짜 뮤지션의 역량을 가지고 있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거 할 건데 러스트 인 피스 할 건데 지금 애초에 여기에 이 기타백에 나와 있는 이 데이브 머스테인의 러스트 인 피스 모델이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로 제가 아예 리뷰를 했었거든요. 아예 같은 모델이에요. 같은 모델이구나, 그렇습니다. 아예.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또한번더 디테일을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플레임 타 플로이드. 플로이드가 달려서 플로이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모델 먼저 리뷰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 가장 유명한 러스트 인 피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메탈 음악을 얘기할 때좀 빠질 수, 지금 이상할 때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러스트 블루스가. 러스트 인 피스에서 러스트 러스트 블루스. 블루스. 서울 블루스 페스티벌 10월달에 합니다. 10월 둘째 주 하니까 외국 그 블루스 뮤지션도 초대했고요. 그래서 우리 블루스 중한 대신 분다 다 나옵니다. 물론 나오더라고요. 저도 나옵니다. 네, 라인업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제 사진도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들, 병원 선생님의 무대에서의 모습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진짜 가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뭐 워낙에 평소에 시연하실 때도 그런 삘충만한 그런 소울이 나오지만 진짜 무대에서의 그 파괴력이 엄청나신 분이라 네, 고맙습니다.
야, 이 고등학생들아 어, 그 느낌이 그렇죠. 계속 나와. 네, 정말 대단하죠. 기타에서 소리는 야, 막 이런 소리. 네, 네, 꼭 가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이 프리미엄 피크. 야, 요거. 네. 이건 버즈비 피크인데. 이거 네. 버즈비 피크는 이거 바닥에 막 이렇게 굴러다니고 금을 아, 주워서 이렇게 네. 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이 피크가 제일 좋다는 어, 사람 되게 많아요. 저 다른 거는 치면 잘 못 치는데. 전 평생 이것만 썼습니다. 네, 지금 그래비티에서 지금 나와 있는 네 프리미엄인데요. 네, 프리미엄급 피크인데요. 이거 하나가 얘가 얼마죠? 5,000원. 4,900원. 네. 얘가 22,000원. 22,000원. 네. 그리고 심지어 38,000원까지 짜리까지 네. 있어요. 집안 말아먹을 피크. 네, 정말 이거는 이제 하다가 기타 치다가 아 맞다. 네, 못 던지죠. 네. 그렇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 있어요. 구멍, 구멍도 있어요. 네. 구멍 뚫려 그렇게 연결해 놔야지 주는 척 하는 거. 우리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오락실에서 아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죠. 여기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실로 이렇게 연결해 놔서 그 책에다가 이게 네, 이 나쁜 사람들. 아,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다 알잖아요. 아, 지금 왜 나 나무 나만 나쁜 전기 충격기 딱딱. 테니스 라켓 줄이 제일 낫잖아요. 다 나빠 정말. 네. 저기 채피디님은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네. 아 왠지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네. 하나 호투리를 잡고 싶은데 안 잡혀 잘 이런 거. 오락을 못 하는 거 아닐까? 손재주 같은. 아니 뭐 이거 하실 것 같은데요. 탁구공. 사실 거의 뭐 그 올림픽 그런 오락 같은 거 보면은 피킹이랑 비슷해요. 네, 탁구공 없어. 이거 리미타야다. 그렇습니다. 세이브라인 거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랐죠. 이걸로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네, 이걸로 하시는 분도 계셨고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난 탁구공. 아 탁구공. 아 탁구공. 그리고 100원짜리로 이렇게 한 사람.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 상처나잖아. 레릭대잖아. 탁구공이 제일 그렇죠. 좋아요. 우리 이 얘기 이것 때문에 지금 한 거죠. 네. 네, 이거 조만간에 따로 리뷰로 전달해 드리도록 이거 엄청난 가지수가 있습니다. 100여 가지 있습니다. 네, 네. 프리미엄급 피크 네. 최저 가격 4,000원에서 최고 가격 38,000원까지 네. 조만간 38,000원짜리 쓸 거면은 집에 그쵸. 그 피크 요정 그 내쫓는 굿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피크 요정? 네, 피크 이렇게 하나씩 낼름낼름 가져가는 그렇습니다. 자, 데이먼스 데이 인플레임 탑플로이드 스펙 살펴볼게요. 185만원의 가격에 148만원의 할인된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187만5천원이거든요. 러스트앤피스가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뭐 메이드 인 코리안 모델 중에서는 가격이 좀 많이 높은 편이고요. 마이클 쉔커 99만원인 거로 생각을 해보면 거의 1.5배 가격을 가지고 있죠. 메이드 인 코리아 전장 116cm로 더 깁니다. 헤드가 좀 길어요. 예. 네, 44mm 두께에 12플랫 뒤뚤레 76mm로 컴팩트한 편이고요. 마호가니 바디에 플레임 메이플 탑 그리고 마호가니 세딘네 데이브 머스테인 특유의 D쉐입 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판은 에본입니다. 네, 미니 그로버 헤드 머신에 43mm 너트 너비 그리고 플로이드 로즈 R3가 장착이 되어 있고 너트에 그리고 브릿지에는 플로이드 로즈 1000 네, 이거 제일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가장 네, 무난한 네, 모델이죠. 네, 그리고 지판 공률은 406mm 반지름 16인치고요. 프렛 24프렛까지 미디엄 프렛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이거는 오. 648mm 이거는 저거 깁슨 아니고 24.75 아니고 기본 스탠다드네요. 네, 기본 스탠다드. 팬더 스탠다드죠. 네. 25.5인치. 네, 픽업이 세이모아 덩컨의 라이브 와이어인데요. 이게 데이브 머스테인으로 써 있잖아요. 네. 네, 라이브 와이어가 데이브 머스테인의 시그니처 픽업이라고 하네요. 아. 네. 네, 라이브 와이어 픽업에 2 볼륨 1톤 3웨이 토글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데이브 머스테인이 그런 걸 뺄 사람이 아니에요. 네, 뺄 거면 아예 노블 뽑아버리지. 네. 없애든지. 뭐. 네가 빼! 그러든지. 아예 사람을. 네. 그렇습니다. 데이브 머스테인이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게 샤크에 닷을 꼭 넣어놨어요. 아, 네. 그러네요. 상어 눈 아닐까? 상어 눈. 상어 눈. 네. 아 옛날부터 그러더라고요. 샤크에 꼭 점이 있더라고요. 샤크투스에 네. 닷까지 한꺼번에 쓰는. 네. 그렇습니다. 무게. 무게. 아 무게. 저는 똑같이 썼네. 318. 전 333. 318. 318. 318. 333. 어? 하나 바꿔 누가? 바꾸실래요? 제가 바꿀게요. 선생님. 아 제가 바꿀게요. 진짜? 아니. 에이. 바꾸면 틀려. 네. 선생님 바꾸시는 걸로. 왠지 선생님 맞추죠. 아 선생님 맞추죠. 그러니까 나 1으로 바꾸려고 그 중간으로 쓱 들어가셨는데 네, 3.2033. 네, 들어. 안 돼. 달아볼게. 퍼펙트 하실 것 같아요. 저희 교영군이 퍼펙트 하실 것 같아요. 오! 2호. 야! 야! 아니다. 선생님입니다. 내가 맞췄고. 아, 이런. 맞아. 바꾸셨지. 네. 아, 야, 어차피 난 안 돼. 근데 이거 아까 이거 달려 있던 건데. 네.
3.27. 네. 네. 어쨌든 이걸로 달았기 때문에. 그래 27로 어 3.26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선생님이 이거, 네. 이게 아까 이거 여기 저 거기적거려서 뺐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27이면은 27 동점 아니에요? 선생님이 7 차이 나시고 네. 제가 6 차이 납니다. 맞아. 야, 저 하나 가져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승 몰아주기. 네. 선생님을 지금 견제하신 건가요? 네. 뭐, 아니요. 우리 저기 꼴찌 승률 벌칙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막 그 승리랑 멀어지지 않으면. 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자존심을 지켜야죠. 정말 쓸데없네요. 네, 이거는 저기 위쪽에 있어요. 아주 굉장히 넣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네. 아, 후와. 네. 자, 마샬 아저 오렌지 클린턴. 뭐, 팬더 깁스는 사실 안 보고도 꼽는데. 네. 아, 이거 좋다. 네, 세이머 덕판에서 그 깔깔한 톤이 좀 나오죠. 왜 이렇게 좋아 이거? 엄청 많이 한 풍성한 사운드가. 오, 되게 좋다, 클린턴. 오, 좋다. 그때 당시에 그 메탈 명곡들 중에 클린턴으로 시작하는 곡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최적화되어 있는 톤이네. 마샬은 더 좋아요. 오, 좋다. 코러스 한번 빼볼게요. 빼도 되게 좋아요. 뺑게도 나 안 돼. 비싼 값 하네요. 어, 그러니까. 진짜 좋네. 오렌지 게인. 오, 좋아. 이게 배음이 엄청 많네요. 마샬 게인. 체스 나인. 근데 이게 막 긁는 거 소리가 엄청 이걸로 하세요. 이 피코로 하면서 많이 달라져. 선명하고 세상 도봐. 대박. 제일 비싼 또 제일 비싼 거 봐. 완전 선명해. 아니 소리 왜 이렇게 좋아? 대박인데? 아니 피크도 좋고 기타도 좋고 아, 기타 연주도 이게... 좋고 오, 되게 좋아? 좋네요 진짜. 와 톤이 이게 네.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모델들이 이제 리듬 기타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코어가 이렇게 굵은 게 있고 입자감이 되게 알이 좀 굵은 개인들이 붙어있는 느낌이었으면은 여긴 그렇게 개인들도 있고 알이 굵은 그 위에다가 파우더 같은 개인을 한 겹 더 입힌 네. 네. 그래서... 아니 근데 뭔가 이펙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 네 맞아요. 뭔가 좀 아까 클린턴도 그랬고 뭔가 네. 한 단계 더 프로세싱된 사운드가 네, 나와요. 좀 믹스 다운된 네네. 소리가 나네. 어, 굉장히 좋습니다 사운드. 그 약간 슈퍼스틸의 네 맞아요. 좋은 슈퍼스틸의 소리가 나네요. 네 아이바네즈 하이엔드급에서 들을 네, 수 있는 그 배음들 있잖아요. 네. 어 좋네요 사운드 되게 좋습니다. 아이바네즈보다 난 것 같은데. 네. 어 이게 되게. 어. 놀라운 사운드 클린톤에서 벌써 잡아주니까 네. 이 데이브 머스탱 모델들 같은 경우에 USA로 가면 500만원씩 가거든요. 그렇죠. 네. 어 근데 148만원은 이 정도 사운드면 진짜 너무 좋네요. 네 어떤 거 들으실 건가요? 이거 홀리워요. 홀리워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나? 예. 형.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네. 피크를 항상 잡고 이렇게. 네. 아, 네. 피크를 잡았기 때문에 어쩔 네. 수 없다. 네. 이런 거죠. 네. 시청자 연주평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88화에 펜더제 패트리디셔널 60 스트라토캐스터 핑크 페이즐리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어쌔신 클랩터님. 어쌔신 클랩터 잘 만드셨습니다.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그런 에릭 크랩튼 내공, 아 에릭 크랩튼 내공이래. 에릭 크랩튼 음모론에 네, 뭔가 힘을 보태주는 네. 어쌔신 클랩튼. 한번 놀러 오십시오. 네. 에릭 크랩튼에 대해서 밤새도록. 네. 네, 페이즐리를 보다 보면 어릴 때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던 나름 화려하게 꾸미신 옷이 생각이 납니다. 나이 드셨으면서도 어찌나 힘이 좋으신지 성인 남자가 들기도 힘든 짐을 두 손에 들고 오신 기억이 나네요. 빈티지하면서도 강단 있는 사운드가 인상 깊습니다. 그 할머니들은 보통 이 머리 위에다 이렇게 올리면 정말 놀라운 균형 감각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정말 막 이렇게 그냥 너무 가... 이렇게 정말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거기서 막 주머니에서 뭐 꺼내시고 막 드시고 드시고 너무 신기해. 머리에 다 이고 가는 거. 그 네. 좌향좌 할 때 제일 웃겨요. 이거 가만히 있어. 아, 맞아. 이거만... 샥 돌아. 테이블 뽑혀듯이. 네, 한줄평. 예쁘고 촌스러운 외관 뒤에 느껴지죠. 그죠? 예쁘면서 또 촌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죠. 예쁘고 촌스러운 외관 뒤에 느껴지는 할머니의 내공.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 할머니들 이거 지고 다니는 거 요새는 잘 못 보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그 약간 여기 이 머리 위에 있어요. 놓는 요거 엔젤링 네. 있잖아요. 엔젤링. 네. 딱, 딱 놓으면 진짜 와 거의 무적의 균형 감각을 자랑하는. 수박 파는 집에서 수박 올려놓는 거. 수박링. 수박링. 진짜 신기했는데.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어쌔신 클랩트님 덕분에 네, 할머니들의 그런 어떤, 내공. 네, 내공을 간만에 또 추억하게 됐네요.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이야, 이거 뭐라 그럴까. 뭐 잡스런 기능이 없지만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데이브 머스탱도 그 정밀한 사람입니다. 네. 플레잉 브이 쓰지만은 플레잉 브이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뾰족한 플레잉 브이를 저는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명독한 저랑 안 어울려요. 그러니까 좀 너무 빗자루 갖고 네. 이게 뾰족하지만 아무튼 한 대 샀다. 너무 좋은데요? 네. 소리가 이거 너무 좋아요. 저 이거 안 좋아하거든요. 네. 이거 있는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살짝 흔들려주니까 어디에도 없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자글자글한 배음들을 네. 만들어주는데 분명히 일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이게 플로이드 로즈가 있음으로써 좀 더 다채로운 플레이들이 가능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뭐 리듬 기타라고 우리가 할 때 뭔가 약간 단촐한 그런 어떤 하드케일의 백킹 사운드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예. 그런 연주들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리듬 파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파티. 네. 리듬 파트가 아니라 리듬 파티네. 네, 리듬 파티. 이거 점수 150만 원. 148만 원. 아유, 이게 싼 거예요. 다 하드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하드쉘 값만 저 한 20몇만 원. 이거 관이 네, 관짜리 관. 자, 소네시 몇 대 몇? 야, 9 나왔어요. 네, 오랜만에 은하철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플로이드 로즈 테일인데 네. 저 하드테일 러스트 피스는 어떨까? 그렇죠. 아, 저게 또 기대가 돼요. 네, 저게 엄청 기대가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데이브 머스테인은 시그니처잖아요. 네, 저희도 제가 9.5를 주려다가 네. 저것 때문에 아, 일단 한번 네, 참아보신 거죠. 네, 오늘 오랜만에 또 999 나왔습니다. 네. 예전에 무슨 막 잭슨 USA 막 이런 데서나 나오던 점수잖아요. 나도 점수요. 네. 와, 진짜 사운드도 너무 좋고 뭐 이런 컬러도 좋고 150만 원에서 절대 안 나오죠. 맞아요. 절대 안 나오죠. 정말 놀라운 퀄리티입니다. 네, 이게 오히려 저는 너무 여기서 의외의 우리가 그 뭐랄까 퀄리티를 만나서 진짜 기대했던 저 데이브 머스테인의 진짜 시그니처인 러스트 인 피스가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네. 정말 좋거나 아니면 네. 약간 손해 보거나. 네. 네, 다음 시간에 디자인만 봐도 바로 네 알아보실 기타. 네, 데이브 머스테인의 진짜 시그니처 러스트 인 피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